이제 그 상의를 보면은요, 상의를 거칠 거예요. 근데 어깨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어깨 크고, 소매 기장 크고. 그래서 옛날에는 소매 부리가 6인치였는데, 6인치에서 6인치 반이었는데, 요즘은 5인치 반, 5인치 4분의 3 그렇게 입습니다. 통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여기 줄일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어깨가 커서 이만큼 줄일 겁니다, 어깨를. 줄일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손님은 지금 어깨가 보면은 하견이라 그래요. 이걸 하견. 어깨가 많이 처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견이고 이게 중견이고 이게 하견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패드가 아주 얇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좀한 1cm 정도 된 걸로 패드를 넣어줄 겁니다. 사이드로 해서 줄일 거예요. 뒤품을 항상 줄일 때는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뒷부분 크다 해갖고 액처럼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이 앞으로 안 가요. 항상 양복을 할때 뒷부분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여기에서 한 1.5cm 정도만 줄일 겁니다. 더 많이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옷이 불편해서 나중에 못 입습니다. 그 점을 항상 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허리선. 그리고 이 상동도 좀 줄일 건데, 상동은 이쪽에서 안쪽에서 지금 줄일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작업하면서 보면 되고요.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안 고쳐서 그렇지, 고쳐놓으면 이 정도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은 땡기듯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만 주의하시면. 예, 그 상의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의 암홀 재단이. 지금 이 핀을 이렇게 꽂아놓은 것이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꽂아놓은 것이 이만큼 줄일 거라고 꽂아놨는데 이만큼 지금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줄일 건데 여기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암홀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찝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찝으면 안 돼요. 여기를 터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해서 줄여야만이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요령을 좀 부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매 이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매 이동선이. 그래서 지금 이 선대로 그려놨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선하고 여기에서 곡선만 제대로 맞춰주면요. 몸판 곡선하고 소매 재단할 때이 곡선하고만 제대로 맞춰주면은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곡선이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쳐주겠습니다. 그래야 나온 데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는데 두 개가 지금 한 번에 교정을 놓고 잘라는 게잘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씩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뒷품도 크기 때문에 뒷품도 지금 쳐내주는 겁니다. 몸판은 재단했고요. 지금 암홀 쪽만 찍는데요, 지금.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제 미싱으로 한번 박아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게끔. 핀으로 지금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다 찝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지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이렇게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밑가시가 받쳐줘야만 이렇게 딱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려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항상 핀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찔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단했을 때는 미싱으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박아왔잖아요,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끔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우라가 지금 보면 크잖아요, 지금. 우라를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 밑에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여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지금. 이렇게 뒤집었을 때. 자, 아몰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붙이기 전에 가위질이 지금 두꺼운 걸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잘라졌잖아요. 이걸 싹 다듬어 줘야 됩니다. 싹 다듬어 주고요. 이게 지금 아몰테이프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이쪽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아몰테이프가 쳐져 있는데요. 아이롱을 밀고 가면 안 됩니다. 아이롱을 위에서 눌러야죠. 그거 자르다 보면은 정확하게 안 잘립니다. 다듬어 줘야 돼요, 항상. 곡선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심지가 안 붙어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하고 여기하고 심지가 안 붙어 있을 경우에는 심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매 닿을 때 조금 편해요. 이게 지금 심지를 안 붙인 상태에서 소매를 달잖아요. 거기가 찌글찌글합니다. 파카린 들어간 것처럼. 이 아몰테이프를 붙여주는 이유는 소매를 달면서 몸판에 파카링이 들어가지 마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바늘하기 때문에 오바로크를 쳐가지고 오바로크를 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몸판을 박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바로크를 쳐가지고요 한번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소매를 달려면 암홀이 몇 인치나 나가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암홀을 소매에다 맞추려면은 12인치가 조금 안 됩니다. 12인치 잡고요. 이렇게 보면은 12인치. 14분의 3입니다. 14분의 3. 암홀이. 암홀이 14분의 3. 항상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매를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소매통이 6인치예요. 6인치에서 소매통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요즘은 소매통을, 소매 부리를 한 5인치 반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 때게, 여기서 밑에는 줄일 때게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는 손을 대지 말고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자를 때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몸판에서 쳐냈잖아요. 뒷판에서 쳐내고 그래서 한 1인치 정도는 지금 암홀을 소매통이 지금 크잖아요. 소매통이 큰데다가 몸판은 줄였어요. 몸판은 한 1인치 반 정도 줄여놔서 요 정도 쳐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쳐내는 양이 이렇게 쳐낼 거예요. 쳐낼 때게. 이게 팔통이 크고,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암홀 재단할 겁니다, 이제. 소매 기장을 지금 줄일 거잖아요. 1인치를 줄일 겁니다, 소매 기장을. 소매 기장을 지금 1인치를 줄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소매 기장을 지금 1인치를 줄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떠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면 돼요. 시즈 포함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낼 건데요. 같이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조금 적게 할 겁니다. 우측팔을. 저 이렇게 그려서 저 위에다 놨거든요. 그럼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똑같이 두 개를. 팔이 정상인 사람은. 근데 잘라낼 때 원래 그린 선은 지금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게 암홀 밑에 곡선이 나와 줘야만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좀 쳐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위질 하면서 인치에서 원래 그린 선에서 좀 더 들어가게 그리고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곡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더. 여기 이제 암홀 선이잖아요. 겨드랑이 밑에. 이 선이 둥글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 선보다도 그 안쪽으로 따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몸판에서 재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박음선이고 여기까지는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이 박음선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도 굉장히 옷이 소매가 제대로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파주겠습니다. 소매가 놓이고 안 놓이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죠? 여기 화살표가 여기가 있으니까요. 화살표에서 이렇게 났을 때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얘가 조금 지금 남잖아요. 지금 이거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은 소매가 아무리 잘 달아도 웁니다. 이 곡선이 지금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이 소매 닿으면은 소매가 정확하게 앞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 오랄 잘라내야 되는데 뭐가 많이 나오면 안에서 체입니다. 소매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이쪽이 앞쪽입니다. 간이 약간만 내주고요. 조금 강해서 더 내줍니다. 갈수록 많이 넣어주는 거죠. 여기는 넣을 수 있는 데만큼 다 넣는다. 약간이면 겹치지 않을 정도.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약하게 가면 갈수록 더 넣어주는 거죠. 여기 사이버를 지나면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겹치지 않을 정도. 겹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약하대요. 겹쳐서가 만듭니다. 저 이 정도면 잘 잡힌 거죠, 지금. 약간은. 괜찮습니다. 소매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소매를 만들어 놨으면은 한번 핀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아, 여기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소매 산이고 나중에 헤드 달 때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이래서 달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 좀 소매 이동선 있는 데쪽 있는 쪽 여기를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이동선이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선이 이동선하고 소매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소매 돌아가는 선하고 몸판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이 재단했기 때문에 여기가 딱 맞겠죠. 돌아가는 선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들었을 때 정확하게 맞습니다. 약간 좀 남는 것도 같은데 남는 것도 같은데 여기는 핫카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핫카링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남잖아요. 이쪽은 더 남고. 이걸 안, 소매를 박으면서 싹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뒷판도 한번 박아야 되겠죠? 소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좀 큰 경우는 또 뜯다 박을 수가 없잖아요. 뜯다가 박으려면 힘드니까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되면은 이쪽에서 약간 접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약간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소매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소매가 잘 달렸나 안 달렸나요? 이렇게 보니까 잘 달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잘 달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달면 됩니다. 소매를. 그럼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봐도 잘 달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선을 맞춰주니까 곡선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소매가 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접어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수선집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일반 양복점이나 정품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소매를 이렇게 어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맞춤이나 이런 옷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선집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게. 크잖아요. 최대한 넣는 데까지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파카링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배한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발을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넣어주면서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맞았죠? 겹치면 안 되겠죠. 노루발에 살짝살짝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크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쪽에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은 손목이 잘 떨어집니다. 훨씬 더. 거의 맞아버렸죠. 지금 똑같이 빼고 있는 그대로 둥그렇게 지금 가면 됩니다. 지금 이쪽은 소매가 약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박아주고 있습니다. 곡선을 그대로 돌리지 자연스럽게 잘 돌려줘야 됩니다. 이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갔잖아요. 약간 밀린 듯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 잘 떨어졌죠? 그리고 반대편도 알겠습니다. 같은 손이 이동선이니까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동선은 여기가 이동선입니다. 이동선에다가 바늘을 꼽아 놓고요. 여기는 파카링이 들어가도 안 되고 안 들어가도 안 되고 정확히 그대로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맞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박하는게 조금씩 줘도 됩니다. 근데 약간 크나요? 약간 큰데 여기는 그냥 박겠습니다. 여기 맞죠? 지금 소매상이 큰데 아까 저쪽에 저거 이었었는데 이쪽은 또 많네요. 저쪽에도 그냥 펴서 박아도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박은 거니까. 밑가시 박을 때는요,
제가 지금 곡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뭐 여기는 좀 정확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맞춰서 이 라운드를 정확하게 박아줘야지. 조금만 틀어주면은 나중에 다리미질 할 때 여기가 곡선이 안 나옵니다. 일본 말로는 안마이라고 그러죠, 안마이. 안마이 고로시 할 때 곡선이 안 나옵니다. 여기 박을 때 좀 더 헷갈리는데, 이건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빼주는 겁니다. 돌발 들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추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이 부분. 그래서, 틀어서, 그래서 쉬다 보면서 미리서 거기를 완전히 잘라놓은 거예요. 둥그렇게 곡선을 맞추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반대편이죠.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서 밑에 치는 빼주면서 밀어 넣어주면서 빼주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잘 만져줘야 됩니다. 다리가 딱 잡히면 꽉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눌러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딱 이렇게 넣어줍니다. 괜찮죠? 딱 가려진 게 곡선이 이렇게 딱 잘 나와야 됩니다. 곡선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스테이치가 지금 떠졌잖아요. 손으로 뜬 게 아니고 기계로 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뜨겠습니다. 손에도 잘 달렸고요. 양쪽 손에 잘 안 달렸잖아요. 귀에도 잘 나왔습니다. 예, 선임이 오시면은 입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